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비가 참 시원스럽게도 내려졌어요. 좀 어느 정도의 봄 가뭄은 좀 해갈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여기저기 산불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조금 진화가 되고 또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니까 또 차분한 느낌도 드네요. 이제 퇴근해서 또 이렇게 빗방울 맞은 아이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네요. 저의 첫 경험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게 해줬던 핑크 제라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외목대로 키운 가운데 꽃대가 예쁘게 두 개나 올라와서 지금 뽕긋하게 피어주고 있네요. 여기 예쁜 삽목이들 좀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까요? 그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꽃은 첫 꽃이라 조금 작지만, 작은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꽃이에요. 제라의 매력도 있고, 또 일반 꽃은 꽃대로 매력 있고,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매력 있고, 참,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참, 이렇게 라인 있죠. 이 아이는 이름이 보른홀룸이라는 아이예요. 꽃도 기대가 되고요. 좀, 그래도, 성장을 순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까탈스럽게, 그러지 않고 성장을 잘 해줘서. 우리 집 여기 창틀 바로 안쪽에 이렇게 보조거리대에서 제라늄 삽목이들이 시원하게 봄바람 맞으면서 성장해주고 있답니다. 여기 파랑새가 자리를 뺏겨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네트망 조그만 데다가 제라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빗물 머금은 모습이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여기 또 쌍꽃대를 올리고 있는 이 모습 보세요. 멀티 볼룸 카프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은 다육이 보여드려야지 하고 들었는데 또 눈앞에 이렇게 방실방실 웃는 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게. 그래도 햇살이 부족해요. 햇살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동생네 정원으로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무한 햇빛을 받으면서 예쁘게 피어나라고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보세요. 어머나 예쁘다. 키도 쑥 크면서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요 근래에 화분도 작아지는 느낌이고 해서 그쪽에 갖다가 심어주고 여기에 있던 저희 집 제니.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요런 삽목이들도 키우고 있으니까 금방 또 예쁘게 커질 거예요. 제니가 굉장히 순둥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러블리 로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연말인가 합식을 하면서 뿌리를 못, 겨울 내내 뿌리를 잘못 내렸어요. 제가 좀 전에도 보니까 아직도 뿌리가 흔들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번 봄비를 맞고 아주 탄탄해지길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가물었는데 제가 뭐 아무 때나 물을 막 쭉쭉 주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오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도 오는 비다 맞고 아주 시원하게 먹고 제가 좀막 키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애들이 제 눈에는 너무 예쁩니다. 여기 파랑새도 보세요. 이 파랑새 2두짜리인데요. 나름대로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콜로라타. 얼마나 예쁜지 제가 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예쁜지요? 구독자님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 집 와서 살면서 더 예뻐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쁘죠? 속에 약간 손톱도 이쁘지만 속에 이렇게 성장해 나오는 모습도 진짜 최강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통통하니 예쁘죠?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난다. 얘는 저랑 한참 살았거든요. 근데 분갈이를 잘안 해줘서 크게 성장하진 않는데, 그래도 통통한 모습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인금을 제가, 얘가 물을 좋아해요. 제가 사각 한 10cm 정도 되는 분에 이렇게 또 분을 늘리지 않고 키우고 있으니까 아담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자구를 작년부터 이렇게 예쁘게, 자구가 엄청 많이 컸어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맨날 당인금이 자기 거라고 막 그랬는데, 영상에 볼 때만 본인 거고, 주소 불러달라 해도 주소를 안 불러주시네요. 제가 보내드릴 건데. 아무튼, 요 창도 초록한 매력이 있는 창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오늘 호랑나비 다육 언니, 호랑나비 다육 언니 못 빈 지 오래됐어요. 제가 오늘 꼭, 갑자기 창을 보니까 언니가 생각나네요.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제이드 스타, 요 금 아니고요. 그냥 제이드 스타인데요. 엄청 제 눈에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살짝 이 여무리는 모습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자리를 한참 동안 못 잡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주 그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옆에 아이는 원앙이에요, 원앙이. 옆에 자구를 깔고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엉덩이를 살짝 밀어줬는데도, 저기,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또 꺼내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 먹으면 아들애들 좀 보세요. 그 옆에 아이도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탱글탱글 환상적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예뻐질 때 정말 큰 식물 키우는. 제가 블루 드래곤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요 근래에 못 보여드렸어요. 그 옆에 체리창도 엄청 예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 제가 맨날 5,000원 주고 5,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만원에 데려와서 키웠다는 그 아이. 카시오 적금이고요. 그 옆에는 슈퍼오션입니다. 슈퍼오션이 굉장히 통통해지고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 콩분에다가 제가 8,000대차라를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정말 예쁘게 많이 컸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여기 막 흙이 막 패였네요. 비가 막 많이 왔잖아요. 아이고 진짜 기특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죠. 요 콩분에서. 이 아이는 토스카넬리인데 멋있죠.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줬던 아이들 오늘 보여드리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스텔라 얼굴 한번 보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요런 코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짱짱하게 땅땅하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잘 안 들어가서 제가 꺼내서 이렇게 창틀 위에 올려놨는데요. 미모가 아주 뛰어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헬리아를 안 보여드리면 안 되죠. 헬리아도 보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또 더 이뻐질 당인 가족들이 작년에 대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종 에보니, 그 옆에 아이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다들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위에 긴잎적성, 그리고 그 무슨 철화인데 캉캉철화입니다. 캉캉철화 보이네요. 매직젠 골드도 보이고 우리 살구미인금 작품이죠. 살구미인금 작품입니다. 제 눈에 작품이에요. 이렇게 매직잼 골드도 워낙 힘을 못 써서 풀분에 그대로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목대 장미허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영상이 길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볼이 커지면서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햇볕 보여주려고 무진 애를 썼었는데 라인 생기고 꽃 잎이 점점 커지면서 미모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몰라요. 근데 전문가님들이 아시겠죠? 네, 갈수록 예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집 화초랑 다육이랑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